그런데 13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뭐예요? 저도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에는 어쩌다 여기 왔지? 네, 어쩌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가정주부로 살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편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가정주부만 있을 때는 또 그 주부 울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적인 계기는 남편이 지금 이제 인권 변호사로 난민 특히 난민들 이주민들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처음 배울 때 사법 연수원 시절에 이제 이분들 접하면서 뭐 소송을 조금 도와줄 때 그때는 뭐 아직 변호사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할 수는 없고 연구팀에서 도와줬는데 그때 저보고 자꾸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도 하고 불어를 조금 했으니까.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불어를 안 쓰다가 갑자기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서류로만 만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별로 공감대는 없고 또 친구 같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들은 그들이고 저는 저고 2006년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막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한글반을 맡게 되면서 2007년도에 한글 교육을 시켜주셨군요. 예, 예. 아프리카 분들, 콩고 분들에게 한국말로 아니 프렌치죠. 불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묘한 거를 제가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2007년도에 1년 동안 했는데요. 막 겁도 나고 제가 그때 아프리카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거의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콩고 분들 처음 본 건데 막 겁도 나고 불어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가르칠 정도는 아니어서 걱정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저희 애들, 제 남편, 저, 온 식구가 가서 이제 자원활동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글을 가르쳤다기보다 제가 불어를 배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거꾸로 교환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삶의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애 둘을 데리고 저는 차를 타고 가지만 승용차를 가지만 이분들은 전철, 뭐 버스, 택시 막 몇 번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약간 컸었고 이분 자녀들은 막 뱃속에 있고 막 아이고. 업고 와야 되고 하는데 거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 빠지고 1년 365일 토요일마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감동받고 제가 갖고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그때 왕창 다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막 잘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한테 오히려 배우게 되고 막 잘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요즘에는 함께 일한다, 뭐 같이 일한다, 서로 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동료 친구가 되셨네요. 네, 친구가 되고 지금 이제 옹호자가 되고 지금은 피부색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도 아프리카 형들 좋아 이러면서 한국 형들보다 아프리카 형이 좋아 이러면서 둘째도 순수하니까. 네 지금은 이제 횟수로는 6년 뭐 이렇게 되니까요 6년 7년 되니까 제 인생이 이분들을 통해서 되게 정말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얼굴 뵈니까 행복해 하시네. 네, 되게 행복해. 근데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무래도 있죠. 다른 경험이랑 문화도 다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말 이거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어쨌든 운영이 안 될 때는 참 힘들죠. 이런 말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번 달은 이렇게 힘들고 막 저희가 보릿고개라고 부르는데 이게 막 숨이 턱에 닿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막 이제 꾸려나가야 될 때는 뭐 후원도 없고 수익도 없고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될 때는 이거 내가 이렇게 이걸 지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뭔가 또 뜻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막상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너무 매매하시는 것 같다 왜 이러시지? 막 이럴 때도 이제 가끔 중간중간 있었어요. 오늘 그 집사님의 동지이자 신앙 동지예요. 네, 신앙 그렇죠. 동지이자 에코판물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는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아 자매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함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뮤리엘입니다.
네, 미아를 미아리입니다. 네. 예. 공고에서 왔어요. 네. 2008년. 2008년에. 2004년. 2004년에 네. 오셨군요. 네. 미아 자매가 아주 멋진 작가가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오늘 작품들도 가져오셨죠. 네. 어떤 작품들인지. 아, 그 외국 팜에서 그 티셔츠 네. 만져요. 네. 커프 아니 크림도 크림 그. 그림도 그리고.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네.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저희 대표 작품인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희망이란 작품이에요. 네. 에스쿠아가 불어로 에스쿠아가 희망이란 작품인데 이분이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딘가 정처 없이 가는데 되게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뒷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등에 업힌 이 아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저희는 이 상황이 애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나.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여자분은 힘을 내서 또 새로운 곳을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희망이. 네. 그렇군요. 엽서로 미아 씨는 된. 애기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두 명 있어요. 남자 둘이. 아, 네. 두 분. 네. 두 배의 희망이. 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네, 다 미아 씨의 작품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티셔츠인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초케 부족이라고 네. 초케 부족의 여인인데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작년에 티셔츠로 이렇게 오가닉 티셔츠로 만들었어요. 아, 멋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같이 입고 예, 뭐 그런 인터넷에서 많이 올려주시고 네. 해서 미아가 참 재밌고 네. 의미 있고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시중에서 팔리고? 작년에 다 팔리고요. 거의 지금은 다 없어요. 네. 예, 저희가 조금만 만들어서 다 네. 팔고 이제 그 해에 다 재고를 안 남기고 해서 지금은 다 팔고 없어요. 뒤로 돌리 네, 뒤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디자인이 뒤에는 뒷모습이네요. 뒷모습으로 앞에 이렇게 티셔츠 앞에는 앞모습이고 이 네. 아프리카 아이디어가 참 재밌네요. 그런 게 재밌네요. 이 패턴은 그냥 이제 그 네. 티셔츠 회사에서 넣어주신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초케 부족인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택에 넣어요. 하게 나서 우리가 누구랑 작업을 하고 이 그림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원화와 같이 넣어서 이 작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어요. 네. 미아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여러 파충류들인데요. 네. 네, 여러 다양한 파충류들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아프리카 색채는 굉장히 이렇게 색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질문도 하고 그러죠. 색감 또 이렇게, 자체가 굉장히 네. 색감이 네. 좋네요. 네. 이분이 처음에 배운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미술 원래... 전공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쁘죠.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네. 배우셨어요. 원래 전공은 뭐예요? 원래는? 마케팅. 마케팅. 네, 네. 마케팅 전공했어요. 근데 미술 배워보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작품까지 다 내실 정도면 처음에 그 박 집사님께서 네. 미술 공부해보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아프리카 생각이 잘 안 나왔어요. 어떤 그림 할 거예요? 잘 몰랐어요. 네,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네요. 네, 지금은 해보시니까. 네, 지금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미술 치료라고 이걸 시작했거든요.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또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환자야? 병들었냐? 네, 우리가 뭐 문제 있다는 거야? 그 치료라는 어감을 이분들이 좀 처음에는 그렇죠.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릴렉스 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또 1년 정도 후에도 알게 됐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사이세요? 아, 네. 우리는 2006년 만났어요. 난민 캠페인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만났어요. 한글 배우시던 분이세요, 이분도? 네, 이분이 맞아요. 한글 배우는 제 베스트 스튜던트고요. 베스트 스튜던트고. 한글을 배우신 게 네. 아니라 불어를 가르쳐주셨죠. My French teacher. 그런데 그 전에 저는 2007년에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2006년에 난민의 날 캠페인 할 때 살짝 만났더라고요. 살짝 만나고서는 친해진 거는 2007년에 친해진 거죠. 네. 네. 미아가는 콩고에서 왔죠. 네. 한국에는 네.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콩고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일했어요. 근데 스파이로 오해 받았어요. 네, 그럼 진짜 어려웠어요. 네,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
한국에 왔어요. 아, 그래서 난민으로 여기 네. 오셔서 네. 난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데 네. 어렵다는데 어떻게 네. 인정받으셨어요? 네. 네. 몇 년 걸렸죠? 아, 6년, 6년? 네. 6년 걸렸어요. 네. 사실은 제 남편이 이 네. 미아 가족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끌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 한 2년 정도 전에 간신히 힘들게 받았어요. 난민 인정 받으면은 뭐 경제적인 지원이 이런 게 국가적으로 있나요? 없어요. 전혀는 없어요. 한국은 없고요. 인정을 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럽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냥 인정만 하고 사회적인 지위 정도만 이렇게 체류, 그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거. 아, 체류는 인정 받기 전에도 가능은 한데요. 노동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이나 교육 혜택. 교육 혜택이라는 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무슨 지원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힘드시죠, 사실은. 네. 박 집사님에게 미아 자매가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로 가르쳤어요. 아, 예. 가르치고 또 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네. 네, 새로운 문제를 네. 기도 아. 서로 문제를 놓고 네. 처음에는 이거 작업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같이 크리스찬인데 왜 또 같이 기도를 같이 안 했을까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기도 많이 하고요. 아침마다 네.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를 또 해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해주고 그래서 참 제가 힘을 많이 얻어요. 그러면 콩고에서도 크리스찬이었었나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데는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게 큰 힘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에코팜무에서 활동하시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좀 달라졌나요? 네네,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네, 왜냐하면 첫 번째, 크림 잘 안 냈어요. 크림 잘 못 냈어요. 잘 못했어요. 네. 그럼 I couldn't express my feelings. 근데 지금 I can easily express what I think and I can easily talk to people through my paintings. Very good. 네. 네. 통역을 좀 네.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림 실력도 잘 없고 하니까 자기 감정을 또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림을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 문화라든지 자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자기를 알릴 수 있고 자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에 생각은 꽉 차 있는데 말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맞아요. 말을 아무리 해도 자연스럽게 언어라는 벽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언어가 그렇죠. 힘드니까 근데 이 미술이라는 것은 정말 언어를 넘어선 맞아요. 매개체이기 때문에 집사님 보시기에도 많이 다르시죠? 네. 제가 저도 이 친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이제 나한테 한글 배우는 학생 그러다가 지금은 동료 저희 운영위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실제로 제일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없었으면은 에코팜을 계속 여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서로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이분도 이제 정말 이제 에코팜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미아 자매의 성장이 또 박 집사님의 성장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데 미아 자매 그간의 아픔 상처 많이 치유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가족이 검정.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족이 그 아들도 지금 1학년 첫째 1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 그럼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한국 엄마하고 똑같네요. 네, 왜냐하면 I can't help him. 자기가 도와주기 힘드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글을 좀 잘하면 더 많이 봐줄 텐데 얘가 숙제 가져와도 잘 못 봐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안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좀 그런데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잘할 거예요. 네. 네. 애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잘 배워요. 네. 쉽게.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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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 바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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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던 거, 뭐 사촌 오빠한테 상처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때 뭔가 등 뒤가 따뜻해지면서 온기가 느껴지면서 엄청 울고 나서 왜 평온한 마음이 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서는 아 이게 뭔가 회심이구나 편견을 좀 깨버리시고 이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